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볼게. 서울 여행인 거지? 자, I've just returned. 나는 막 돌아왔다. From an awesome trip. 멋진 여행으로부터 to 서울. 서울로 해. 자, it is a vast metropolis. 여기 is은 서울이지? 것은 거대한 뭐다? 거대 도시야, 이게. 큰 거대 도시다. That 이하는 메트로폴리 수식어지 has been Korea's capital. 한국의 수도였던. For over 600 years. 600년 이상 동안. 600년 이상이니까 현재 완료가 맞지, 시제가. 시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완료. I spent. 나는 뭐였다? 보냈다. 3 days. 3일을 walking. 걸으면서 along the Seoul city wall. 그러면 한양성을 따라서, 한양성을 따라서. 걷는 데에서. spend 다음에 시간 다음에 여기 ing지. 여기 문법을 알고 있어야 돼. 보내다, 뭘, 뭐 하는데. 즉, 3일을 걷는데 보냈다. 한양성을. 우리말로. 자, which는 한양성을 수식하는 말이지. 그지? 자, which surrounds the center of Seoul. 자, 에워싸고 있는 하고, 중심지를 어디의 중심지야? 서울의 중심지를. 자, 여기 선행사가 저기 서울 시리월이고 컷마 뒤에 위치는 대수로 못 바꾼다고 했었지? 못 바꾸고 단수니까 S는 붙여야 돼, 수일치. 자, 문법 둘다 기억하고. 자, it 그것은 was a fantastic way, 환상적인 방법이었다. To see this beautiful city, 이 도시를 보는, 이게 뭐 하는이지? From many different angles, 많은 다른 각도로부터. 그리고 to learn, 배우는 about its history, 그 서울의 역사에 대하여 along the way, 그 길을 따라 있는 길을 따라서 역사를 배워가고 하거든. 자, in 1396, 1396년에 a wall, 벽이 성이 성곽이지, 우리 성곽이라 해야 되나? 우리가 뭐라 하지 이거? 그래서 성곽이 with four main gates, 4대문과 and four small gates, 사소문을 가진 이 성곽이 was constructed, 건설되었다. 자, 수동태지? 성곽이지, 성곽이 뭐 지가 건설하는 거 아니니까. To keep 목적어 형용사, 여기 틀리긴 했대. 부사로 내면 틀린다겠다. LI, safely는 틀려. 잘 기억하고 유지하기 위해 도시를 안전하게. From invaders, 침입자들로부터. 자, although, 비록. Two of the gates, 그 문의 두 개가 are now gone, 지금 사라졌을지라도 many sections, 많은 부분들이 of this wall, 이 성곽의 많은 부분들이 still remain, 여전히 남아있다. The wall, 그 성곽은 하고, 자, which가 이렇게 수식하는 거 아니야? Which stretches approximately 18.6 km 이게 뻗어있는. 여기 선행사가 예요잉. 이거 내가 콤마디엔 대수로 못 바꿔. 단수니까 ES도 붙여야 되고. 문법. 대략 18.6 km 이 성곽은 is the longest standing traditional city wall이다. 가장 오래 남아있는 전통, 뭐지? 시의 성곽이다. 도시의 성곽이래. In the world, 어디서? 전 세계에서. 전 세계에서. 자, 여기까지. 지금 이제 여행의 초반부지. Day one. 자, full로 가득 찬 하고, 요거는 내가 분사구문이라겠지. 형용사로 시작하고 콤마 있으면 내가 이렇게 수식한다고 생각하면 돼. 자, 뭐로 가득 찬? 흥분과 기대로 가득 찬. 나는 began my journey. 내 여행을 시작했다. At 흥인지문. 흥인지문에서. 흥인지문하고 동격이지. 이게 뭔 문이다? On the east side, 동쪽 편에 있는 그 성곽의 동쪽 편에 있는 문이래. Not far, 멀지 않은. From there, 거기로부터 있었다. The City Wall Museum, 그 한양성의 누가? 박물관이 있었다. 그래서 여기에 주어는 얘야. 이게 동사고 이게 주어요. 내가 왜 동사 앞에 주어가 없으면 동사 뒤에 있는 명사가 무조건 주어라겠지? 자, I stopped by. 나는 잠시 들렀다.
this museum, 이 박물관에 to learn, 배우기 위해 all about the history, 모든 역사에 대하여 of the world, 그 성곽의 before I started my work, 내 도보 여행을 시작하기 전에 자, then I passed, 나는 지나갔다 through 이화 마을을 통해서 이화 마을이라고 동격이지? 즉, 어떤 마을? was home, 고향이었던, 고향인 to refugees, 누구에게? 피난민들에게 이게 뭐뭘 따라서거든 원래 이거 분사니까 문법은 기억해야 되는데 한국전쟁을 따라서라는 말은 한국전쟁 후에야 피난민들이 이제 북한에서 이쪽으로 왔겠지, 그지? 고향인 마을이 이화 마을이야 여기 지나갔다는 거야 자, 이제 the village, 그 마을은 is decorated with가 뭐뭐로 장식되다 자, 화려한 그 벽에 그림과 조각으로 장식되어 있다. I was pleasantly surprised. 나는 아주 기분 좋게 놀랐다. By their creativity. 그 창의성에 의해. 누구의? 그 화가들이 또는 예술가들이. They. 그 화가들은 또는 예술가들은 turned 바꿨다지. 이게 turn이. 그게 마을이고 into가 로야. 뭐로 바꿔놨어? 아주 즐거운 곳으로. 자, 어떤 곳? 왜요? 관계부사. 틀릴 때 미치를 내겠지? 이건 안 돼. 방문객들이 즐길 수 있는 뭐를? 예술을. Everywhere. 어디서나 그들이 보는. 이렇게. 여기는 이니치를 바꿔도 돼. 위치는 안 돼, 근데. 내가 이거 우리 관계대문 선생님 설명했잖아. 이니치는 맞고, 웨어도 맞는데, 위치는 안 돼. After looking around, 둘러본 후에, In this charming little village, 이 매력적인 작은 마을에서 I crossed, 나는 가로질러 갔다. 뭘 위로? 이제 낙산 위로. 낙산 위로 이렇게 간 거야. 낙산이 어떤 산이냐면 또 들어갔지. Which is the lowest, 가장 낮은. 어? 뭐 중에서? 이게 중에서네. 서울의 네 개의 내산. 내산이나 안에 있는 산을 얘기하는 거야. 내산, 이게 안의라는 뜻이잖아. 내산에 가장 낮은 그 낙산이 제일 낮은 여기를 가로질러 갔다는 거. 자, 낙산 자 낙산 마운틴은 낙산은 be known as가 뭐뭐로 알려져 있다 해서 뭐로 알려져 있다? 아, 낙타산 즉 뭐지 낙타산으로 어? 왜? Because of 뭐뭐 때문에 its resemblance 그것의 유사함 때문에 뭐와의 유사함에 이거 하잖아 그 낙타의 등과의 유사성 때문에 요거 트레이닝 낼 때 오브를 빼고 내는 거지 뒤에가 명사밖에 없기 때문에 문장이 아니기 때문에 because는 못 오는 게요 At last 마침내 I finished my work 나는 끝냈다 내 도보 여행을 어디서? 해화문에서 동격 또 들어갔네 해안이 뭐 중에 하나라고 one of는 뭐뭐 중에 하나잖아 벽에 네 개의 사소문 네 개의 사소문 중에 하나인 해화문이래 사소문이 4개였잖아요. 그러니까 4대문도 4개고 끝마쳤다. 자, thanks to가 뭐뭐 덕택이에요. 낙산의 아주 완만한 경사 덕택에 이게 완만하냐. The day's work. 그날의 도보여행은 end of ing가 뭐뭐로 끝나다거든. 이게 문법 여기 나오지. 예? 뭐로 끝났다. 즐겁고 비교적 쉽게 끝났다. 산이 별로 높지 않았다는 얘기지. 그치? 자, 그 다음에 넘어가요. Day 2. 더 following day 다음 날 my trip started 내 여행은 시작됐다. from 말와위 information center 그러니까 말와위 정보 센터로부터 이 위치가 여기 있네. 아래에 있는 이렇게 이게 아래잖아. 어디의? 그러니까 북악산. 네, 북악산의 아래 있는. 자, this mountain 이 북악산은 is quite steep. 요거는 가파르니 아까는 낙산은 완만하다 했잖아요. 가파르다. 그래서 나의 진행이 즉 앞으로 나아가는 거가 was a lot slower. 이게 비교급을 강조할 때 쓰는 훨씬이란 뜻이라겠지. a lot이 훨씬 더 뭐했다? 느렸다. 예상보다 예상하는 게 아니라 이게 주어란 말이야. 진행이 예상된 것보다가 맞기 때문에 PP로 돼야 돼. 문법적으로. 자, 그러나 자 항상 그 접사는 빈칸으로 It wasn't long before는 우리말로 곧이라고 하는 게 제일 좋아요. 곧
mind 목적어 형사입니다. find 목적어 참 ing, 지각동사 목적 ing, 뭐하는 ing 기억해야지. 나는 발견했다. 자신이 응시하는 걸. 나는 발견했다. 내 자신이 응시하는 걸. The spectacular view. 멋진 풍경을. 어디로부터? 부터. 그 산의 342m 정상으로부터. 자, 거기서 내가 지금 올라가는 게 어디였어, 아까? 북악산 올라가는 거지? I spent 시간 ing 또 나왔죠, 여기. 어? 이거 기억해야 돼. 나는 보냈다. 얼마간의 시간을 뭐 하면서? 바라보면서. 응? ing. 그 다음에 이 놀라운 전경을 서울의 이렇게 돼. 이것도 놀라운이니까 감정문사라 막 이디는 안 돼. 수식받는 명사가 사람이 아니니까. 이디는 사람일 때요. 서울의 이 전경을 바라보면서 보냈대. 자, what is endless high-rise building stretching out below me? with 목적어 ing. 분사구문이지? 우리 왜 부대상황 with. 여기 ing를 기억해야 돼, 문법적으로는. 끝없는 높이서 쓴 건물이 쭉 뻗쳐 있으면서 stretching out below me, 내 아래에서. 꽃말이 많잖아요, 보면. 자, with my heart pumping. 또 나왔네, 부대상황. with 목적어 ing 또 나온 게 여기 ing 기억해야지. 누가 뭐함 채로 이렇게 내 심장이 뛰는 채로 펌프 뛰는 채로 나는 계속했다. 나의 뭐를? 도보 여행을. 언더 섹션이 부분이거든. 그 부분에서 오브 더 월은 벽의 벽의 부분에서. 근데 이 벽이 어디 위야? 인왕산 위에. 인왕산으로 가는 거. 인왕산 위에 이제 이렇게 성곽이 있잖아요. 그지? 한양성. 자, which is famous. 그 이 인왕산은 is famous for, 유명하다. 이게 우리말로 로거든. 이게 뭐로 유명해? 아주 넓고 다양한 독특한 바위 형상. 이렇게 돼. 독특한 바위 형상으로 유명하다. 자, 나는 특히 인상 받았다. 바위가 의해지? 아주 대단한 크기에 의해. 그리고 독특한 모양에 의해. 뭐의? 선바위의. 선바위의. 즉, Rock of the Meditating Monk. 수도하는 승려. 뭐지? 수도하는, 우리가 뭐라고 하지? 아, 명상하는 승려의 바위. 라는 뜻이지? 선바위라고. 지금 어디 있어? 인왕산에 올라갔다, 그치? 자, 그리고 어떻게 되냐면, 자, 길이 이제 그리고 나서 스플릿 쪼개졌대. 쪼개지다야. 어디로부터? 원길이야, 이게. 원길로부터. 그 성곽의 원래 길에서 쪼개졌대. 그러나 얘는 was able to rejoin it. 다시 거기 합류하다야. 그 거기에 다시 합류할 수 있었다. at the site는 그 장소에 의해서. 그 장소에서 뭐의 장소? 한때는 뭐였던? 동의문이었다. 동의문. 여기 송교 또 들어갔네. 이게 동의문 뭐 중에 하나인? 사대문 중에 하나인. 자, 비록 내가, 참, 그것이, 그 동의문이 파괴되었지만, 자, 여기 태, 수동태 기억하고, 1915년에, the site, 그 장소는, is now marked. 지금, 표시되어 있다. 그지? 뭐에 의해서? 나무와 유리도 앤 glass에 의해서. 아, 참, 테라스에 의해서. 계단식, 이렇게 표시된 걸 테라스라고 우리나라에. 자, 마지막으로, I came back. 나는 돌아왔다. 좀, modern day soul. 현대의 소울로. 성곽에서 내려온 거지? My feet were sore가 아프니야. 내 발은 아팠다. 그러나 I felt truly refreshed. 나는 정말로 상쾌했다. 이게 감정문사나 이거 ED가 돼야 돼. 알았지? 이거 틀릴 때 refreshing은 틀려. 응? 기억해. 뭐한 후에? walking. 걸은 후에. along the roof of the city. 그 도시의 지붕을 따라. 이렇게 아까 산 위로 성곽으로 이렇게 몇 개의 산을 거치면서 갔잖아. 그리고 taking in, 뭐야? 받아들이면서. 즉, 보다라는 얘기지. 이 ing랑 이 ing가 연결됐단 말이야. 그럼 시험은 여기에 나올 거 아니야. 받아들인 후에. 여기 after 연결. after walking, after taking in. 아주 뭐한, 대단한 뭐야? 풍경을. 이게 산 보면서 풍경도 봤잖아. 그지? 요게 둘째 날. 셋째 날 갑니다. 자, on the third day. 셋째 날에 나는 시작했다. 나의 도보여행을 from 숭례문으로부터. 자, 또 들어갔지 이거? which is also 이거 where로 쓰면 안 돼. where는 뒤에 문장이 완전해야 돼. 주어가 없잖아. 이런 거 이거 where로 쓰면 안 돼. 또한 알려진 하고 뭐로?
남대문. 그리고 walked 걸어갔다. to 남대문 시장으로. 자, 그 남대문 시장은 largest traditional market이래요. 가장 큰 전통 시장이다. in Korea, 한국에서. with가 있는이란 뜻이잖아, 우리말로. 이게 있는이요. 만개 이상의 가게와 가판대가 있는. 여기 내죠. with 목적 ing네. 그러니까 100만 개 이상의 가게와 가판대가 놓여 있는, 서 있는. along a street, 그 길을 따라. with 목적 ing. 그럼 여기가 중요하지. 부대상은 지금 세 번째가 나왔지. with 목적 ing. 나는 즐겼다. 아주 활기찬 그 분위기를. 뭐가 있는? 군중이 있는 사람들이 거기서. 거기 사람 많거든요. 만드는. then, 그리고 나서, I wonder. 나는 돌아다녔다. along a reconstructed section에서 재건축된 부분을 따라. 뭐의? 도시 성곽의. 근데 그게 어디 있는 거래? 경사지에 있는 거래. 뭐의? 남산에. 경사지에 있는, 근데 거기 시티버린인데 거기는 이미 재건축된 거지. 이걸 따라 걸었다. There were many visitors. 많은 방문객들이 있었다. At the mountain summit. 이게 정상이잖아. 그 산의 정상. From which, 거기로부터 남산 타워가 이 하이픈 여기 빼볼게. 솟아 있다. 위로 하늘로 이렇게 되네. 이게 쪼그로니까. 이것도 위로야. 위로 하늘 쪽으로. 제가 from which 할때 from이 빠지면 틀려. 여긴 꼭 들어가야 돼. 뒤에 보면 rise는 이게 자동사기 때문에 뒤에 목적어 없어. 그러니까 문장이 완벽한 게요. 얘가 주어고 얘가 동사로 문장이 안전한 게요. 전치사 꼭 들어가야 돼. 기억해. 이걸 raises라고 하면 틀린 거지. 올리다야. 솟아 있다는 rises야. 근데 남산 타워가 뭐야? n 타워가 도시의 가장 뭐야? 유명한 랜드마크. 자, 나는 또한 즐겼다 하고 watching 보는 걸 흥미있고 아주 뭐한 에너지가 넘치는 전통 한국 댄스 공연 여기까지네. 을 인조의 목적어 여기네. 자, watching의 목적어가 어디 앞에서? 그 엔타워 앞에서. After the performance finished, 그 공연이 끝난 후에 나는 내려갔다가 descend야. ascend, ascend가 오르다거든 이게 반대말이야. 남산을 내려갔대. 뭘 따라서? 벽을 따라서 이렇게 성곽을 따라서 ing 꼭 기억하고 분사구문이잖아. 결국 I found myself. 나는 발견했다. 내 자신이 돌아와 있는 걸. 즉 나는 돌아왔다 이렇게 해도 돼. 내 자신이 돌아와 있는 걸그 장소에. 어떤 장소? 그 도보 여행이 시작됐다. 그지? 홍인지문. 그지? 홍인지문에서. 홍인지문에 돌아왔다. 여기에 왜어지? 뒤에가 얘가 주어고 비겐이 여기가 자동사로 완전한 문장이야. 위치로 나오면 틀리니까 위치는 안 돼. 조심해야 돼. 서울 여행 끝낸 거지 얘가. 자, 그다음 가봅시다. 자, what an experience. 대단한 경험이다. 비록 머물지라도지 내가 was exhausted. 지쳤을지라도. 이게 ED니까 뭐야? BPP에서 이거 감정문사야. 사람일 때 ED 쓰는 거예? ING는 틀리겠지, 그지? By the end, 끝쯤에서. The track, 그 도보 여행은 absolutely worth it. 완전히 그 가치가 있었다. 이게 가치가 있는 거야. I discovered, 나는 발견했다. Many different aspects, 많은 다른 측면을 of Seoul, 서울의 on this journey, 이 여행에서. 자, 뭐 하는 동안? 오늘 서울이, 이게 뭐뭐 이지만이 났다. 오늘날 서울이 고동치지만, 쿵쿵 이런 거이죠. 고동치지만, with modernity, 어떤 현대감으로, 현대성으로. 그치, 완전히 현대도시잖아요. 이럴지라도, 이렇지만, 그 한양성은 서브 에즈가 뭐뭐로 역할을 하다란 말이야. 이게 로고, 그지? 상기시키는 것으로의 역할을 한다. 상기시키는 것. 뭐의 상기시키는 것이야? 사라졌지만 잊혀지지 않는 과거 이렇게. 약간 어렵지? 사라졌지만 잊혀지지 않는 과거 이렇게의 상기자로서 역할을 한다. I feel 나는 느낀다. A great sense of accomplishment. 대단한 성취감을. 지금 뭐 때문에? 이 때문에잖아. Having suffered, circle. 이렇게 돌아왔기 때문에. 서클이 쭉 순회해서 돌아오는 거지? 그런 아주 멋진 역사적인 장소.
having pp를 좀 기억하는 게 좋아. 여기 시제가 지금 feel이 현재이기 때문에 여기를 내가 서클에서 쭉 돌아서 돌아온 건 그 전이란 말이야. 알았지? 그래서 having pp를 기억하는 게 서클링이 아니라 having circled이야. 알았지? 뭐야. 자, 여기까지. 자, 하나 끝냈습니다. 이제 reading 2. 자, how far? 얼마나 멀리? 얼마나 멀리? Do you think? 너는 생각하냐? 생각하냐? You will be able to travel. 네가 여행할 수 있다고. Throughout your life. 네 인생 동안 내내지. 자, 이제 가져오잖아요. 데디아라고 말했습니다. 마르코 폴로가 이동했다고? 얼마 이상? 2만 킬로미터 이상을. On his great journeys. 그의 위대한 여행에서. By most standards. 아주 기준으로 볼 때, 기준으로 볼 때, 대다수의 기준으로, 이게 로징. That. 그것은 impressive distance. 아주 인상적인 거리다. 자, 그러나, 이거 문장의 위치 괜찮지? 그러나, it seems almost insignificant. 그것은 거의 하찮으냐? 하찮아 보인다, 이게. 하찮은 것처럼 보인대. 언제? 그 거리가 be compared to가 뭐뭐와 비교되다. 그것이 뭐와 비교되었을 때? 그 거리와. 어떤 거리? 제임스 홀만이 뭐였던, 걸어갔던, 여행했던. 자, this less known explorer. 이 덜 알려진 탐험가는 traveled, 이동했다. 얼마 여행했대? 40만 킬로미터 이상. 언제? In the 18th, 1800년대. 굉장히 오래된 사람이지, 그지? Holman's travels. 홀만의 여행은 are incredible enough. 충분히 뭐야? 믿을 수 없다. 그 자체로 대단하다라는 거야. 내가 enough는 무조건 뒤에서 앞에 있는 형사 거꾸로 수식한다겠다. 자, 뭐 그러나 there is an additional fact. 부가적인 사실이 있다. 어떤 사실? 이건 위치로 바뀔 수 있어, 얘들아. 이거 fact 뒤에가 꼭 동격이 아니야. 이게 동사잖아. 주어가 없으니까 관계대명사가 맞잖아. 이게 위치를 바꿀 수 있는 거. 이건 동격 아니야. 알았지? 부가적인 사실이 있다. 어떤 사실? 그 이야기를 훨씬 더 뭐하게 만드는? 주목할 만하게 만드는. 이게 주목할 만하게. make 목적어 형용사. 여기 li 붙이면 틀린다겠지. 지금 표시하는. 이것도 문법 잘 알고 있어야 돼. make 목적어 형용사. make 목적어 형용사. 그 이야기를 훨씬 더 주목하게 만드는 사실이 있다. He was completely blind. 그는 완전히 장님이었다. 안 보였다는 거야. 자, Holman was born. Holman은 태어났다. In England. 영국에서. In 1786. 1786년에. 그리고 들어갔다. The British Royal Navy. 어? 여기 어디야? 해군이겠지, 그지? 어떤 British Royal? 해군에 들어갔대. Enter는 into가 나오면 틀리는 겨. 알았지? 여기 쓰면 틀려. 뭐로서? 자원자로서. At the age of 12. 12살에. 진짜 빨리 들어갔네. After several years at sea, 바다에서 몇 년 후에 he became a rising. 그는 아주 뭐한 떠오르는 어린 장교가 되었대. 떠오르는 일단 raising이 아니야. rising이야. 아까 비슷한데 이건 안 돼. His career, 그의 경력은 끝났다. 갑자기. 이게 그러나야. 이건 갑자기고. 그러나 언제? 그가 컨트랙트가 병에 걸리다가 있어요. 조심해야 돼. 병 걸릴 때. developed 뭐 이런 거랑 비슷해. 이것도 병에 걸리다야. 알려지지 않는 병에 걸렸을 때. 어떤 병? 커즈 목적어 투부동사. 이제 우리 학원 애들은 다 읽었지. 야기하다 누가 뭐 하도록이다. 야기시킨 그가 시력을 잃다. 응? 알려지지 않은 질병에 걸렸을 때 그만둔 거야. 자, 그는 was only 25 years old. 단지 25살이었다. 언제? He became permanently blind. 그가 영구적으로 장님이 되었을 때. 그리고 be compelled to가 뭐뭐 해야만 한다. 이게 강요받는 이란 뜻이거든 원래. compelled가. 그지? 뭐 해야만 했다? 떠나야만 했다? 해군은. 당연하지. 이제 눈이 뭐였으니까. 안 보였으니까 떠나야지. 이게 이제 스토리 지금 쭉 보여주는 거지. 자. 자, most people. 대부분의 사람들은 in this situation. 이런 상황에서 would think 빠질 것이다. 그러면 into가 어디에? 깊이에. 뭐의? 절망과 슬픔의.
절망과 슬픔의 깊이, 즉 깊숙하게 빠질 것이다. 그러나 이렇게 자 이런 거는 빈칸이다. All men did not let 사역이니까 여기 원형이지. 어? 시키지 않았다. 불행히 유지하도록 그를 우울하게 해. 킴 목적어 형 부사 이거. 그를 우울하게 유지하도록 놔두지 않았다. 그리고 맞섰다. Confronted his situation. 그 상황에. He, 그는 try to keep, 유지하려고 했다. 긍정적인 태도를. 그리고 시작했다. 배우는 걸. How to use, 사용하는 방법을. Iron tipped stick, 그 철이, 막 끝이 철로 된, 뭐야, 그 지팡이를. To find his way, 그의 길을 찾기 위해. 어? 됐지, 여기까지? 자, with each step, 각각의 두드림으로 정도 되겠다, 위드가. 그는 사용할 수 있었다. 그의 청력을 뭐하기 위해? 이해하기 위해 그의 뭐를? 주의를 더 잘. 이게 원래 그 장님들은 이거 두드려서 그 소리로 하는 사람도 있거든. 자, All men은 마침내 became confident, 자신감 있게 되었다. In his mobility, 그의 이동에서. 그리고 was even able to navigate, 그리고 이동할 수 있었대. 길을 찾을 수 있었대. 런던의 분주한 거리를. Without assistance, 어떤 도움 없이. With 목적 ing 또 나왔네, 이거. 굉장히 잘 나오네, 그지? 뭐 하면서 자신감이 점점 커가면서. 여기가 처음에 이제 잘 나오겠네. With 목적 ing. 그는 결심했다. To go on a great adventure. 큰, 대단한 모험을 가기로. By ing가 뭐뭐함으로써 하냐. 여행함으로써 프랑스와 이들리, 이태리를 통과해서. 의지가 대단한 사람이시겠지? 자, 그 다음. By the time이 뭐뭐 할 때쯤? 우리말로 그 정도 돼. 그래서 여기가 대가가 많이 나와. 여기가 과거면. 여기 시제는 좀 알고 있는 게 좋아해. 홀만이 도착했을 때쯤, in Naples, 네팔에, in 1821, 1820년에, 그는 뭐가 되어 있었다? 전문 여행가가 되어 있었다. 이미. 여러 군데 다녔으니까, 이미. 도착했을 때가 그 전문 여행가인데, 이전부터니까 이게 대가가 오는 거예요. 그는 심지어, became the first blind man. 최초의 장님이 되었다. To ascend, 오른. 뭐를? 이산을. At the time of his, 그의 등반할 때, 그의 등반 시간에, 이렇게. 이게 등반이잖아요. 올라가는 거. 등반 시간에, 등반했을 때, 이렇게. 그 산은, 어디 있었다? 중간에 있었다? 뭐의 중간이야? 강한 화산 활동의. 어? 중간에 있었대. 자, as Holman and his two companions. 홀맨과 그의 두 동료가 접근했을 때, 불안정한 가장자리에 화산을 이렇게 돼. 어프로치는 뒤에 2가 나오면 안 돼. 틀리게 낼 때는 막 2를 낼 거야. The ground, 땅이 뭐하게 됐다는 거야? 너무 뜨겁게 됐다. 뭐하기엔? 걷기엔. 투투 선생님이 알려줬지. 너무 뭐하다, 뭐뭐하기엔. 그러니까 너무 뜨겁게 되었다, 걷기엔. 또는 너무 몸에서 뭐뭐할 수 없다. 즉 거의 너무 뜨거워서 걸을 수 없었다. 자, his companions, 그의 동료들은 wanted to turn back, 원했다, 돌아가기를. But, Holman은 was unafraid, 두려워하지 않는, 않았다. 그는 courageously proceed, 용감하게 나아갔다. 뭐할 때까지지? 그가 도달할 때까지, 어디야? 정상에, 정상이잖아. 대단한 사람이지, 그지? 자, 그 다음 갑니다. 자, after making his way, 자, 나아간 후에, make one's way가 힘들게 나아가나요. 뭘 통해? 유럽을 통과해서. Holman은 continue to travel, 계속해서 뭐뭐 하다가 continue to지. 여행하기 시작했, 여행했다, 세상을. 그는 journey, 여행했다, 어디로야, 이게. 러시아, 인디아, 차이나, 호주, 그 다음에 많은 다른 부분으로. 아프리카와 남아메리카의 굉장히 많이 다닌 거지? 그는 would explore, 탐험하곤 했다. 이 would가 뭐뭐 하곤 했다. 낯선 새로운 도시를. by ing가 뭐뭐 함으로써 했지, 내가. 두드림으로써 그의 지팡이를.
그리고 페이드 여기란 걸요. 그럼 여기가 아닌지가 시험에 나오겠지. 그지? 아주 집중함으로써 어디에? 모든 소리와 냄새에 여기까지가 얘네. 그 주위에. 그다음에 언제? 사람들이 물었을 때 골맨에게 어떻게 사이트리스맨, 즉안 보이는 사람이 여행을 참 즐길 수 있는지 그러한 여행을 그는 대답했다. 뭐라고? His blindness. 그의 뭐가? 장님이 된게 실제로 make 목적어 형사 또 나왔지. 만들었다 여행을 더 뭐하게? 흥미진진하게. 스릴링도 스릴드라고 하면 틀려 이거. 알았지? 여행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감정문사 ED는 사람이어야 되잖아. ED가 맞아. 이게 의미상의 주어거든. 알았지? 잘 기억해도 여기. 자, it drove his curiosity. 그것이 유발하다가 좋아, 드라이브가. 그의 호기심을. 그리고 force, 목적어, 투부정사 또 나왔지, 5형식. 선생님은 많이 강조한 거예요. 강요했다, 그가 뭐 하도록? 시험하도록. 모든 걸. 그지? 더 깊이. 뭐보다? 정상의 그, 뭐지? traveler, 여행자가 그러는 것보다. 더 깊게 모든 것을, 뭐야? 시험하도록. 점검하도록 강요했다. 됐지? 이거 문장 위치 되게 좋고. 자, during his life, 그의 일생 동안, 골맨은 방문했다. 다섯 개의 대륙 아니야, 대륙을. 그리고, come in contact가 접촉하다야. 이게 접촉이니까. 이게 누구와? 이게 부정부정에서 긍정이야. 그러니까, 200개의 아주 따로따로 된 개별적인 어떤 문화. 그지? 그 미만이 아닌 우리말로 그러니까 200개 정도의 이 정도 그지? 200개 정도의 어떤 개별적인 문화와 접촉했다. 이거보다 적지 않은 이네니까 우리말로 원래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개별적인 200개 문화보다 적지 않은 것과 뭐했다? 접촉했다. 원래 이런 뜻이야.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자, 홀맨은 died, 죽었다. In 1857, 1857년에 In London, 런던에서 A week after finishing은 끝낸 일주일 후에 His autobiography, 그의 자서전을 즉 홀맨의 이야기하고 그의 여행을. 자, 이제 그의 지금 한참 후에 그의 승리는 하고 뭐에 대한 이렇게 역경 adversity에 대한 이게 대안이 낫다잉. 승리는 is an inspiration 영감이다. 누구에게? 모든 우리에게. 자, 그는 자 사역 원형 자 목적 원형이죠 여기. 응? 스탑 목적어 from ing 이거 구문이 두개 섞인 게요. 이거 꼭잘 알고 있어. 응? 그는 시키지 않았다. 그의 장애가 막도록. 누가 뭐 하는 걸 막다 할 때, stop A from B야. 그가 take on, 받아들이는 걸. 그가 받아들이는 걸, 도전을. 도전에 맞서다라고 해도 돼. 어? 맞게 하지 않았다. 그가 맞서는 걸 도전해. 그리고 뭐 하는 걸? 즐기는 걸. 그의 삶을. 그래서 여기랑, 여기랑, 둘다 병렬이야. 자, it's love for traveling to place. 그의 사랑은, 이게 대안이 나을 거 아니야. 여행에 대한 사랑은 어디로의 어떤 장소로의 사랑은 어떤 장소 관계부사 틀릴 땐 당연히 위치를 낼게요. 응? 뒤에가 완전합니다. 그가 절처 가본 적이 없던 전에 이거에 대한 사랑이 헬프 목적어 원형일 거 아니야. 여기 들어왔지 또 봐. 도와줬다 그가 극복하도록 도와줬다 그가 극복하도록 어떤 어려움이든지 네? 그의 뭐지? 뭐라 해야 돼? 장님이 된 것이 놓았던 그의 길에. 그지? 그의 시각을 잃은 게그 길에 놓았던 어려운 무엇이든지를 모함을 극복하도록 도왔다. 자, remind A to B는 A에게 B를 상기시키다요. 그는 상기시킨다. 우리에게 투부정사의 부정이 not이 앞에 들어가지. 여기. 뭐 하지 않도록 not to be constrained. 제약받지 않도록. 여기 수동 기억해야 돼. be constrained. 제약하는 게 아니라 제약받지 않게 상기시키는 거죠. 뭐에 의해서? 우리의 어떤 한계에 의해서.
잠깐만.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문장. 자, 그는 아까 했잖아. 이거 상기시킨다. 우리 애가 뭐 하지 않도록 제약을 받지 않도록 수동태 기하라고 했지. 좀 아까. By our limitations. 우리의 제한에 의해. 오히려 우리는 should be empowered 니까 뭐야? 우리가 힘을 부여받는다. 누구에 의해? 그들에 의해. 힘을 부여받아야 된다. 이 그들이 한계잖아. 그러니까 한계에 의해서 제약받는 게 아니라 한계에 의해서 힘을 부여받아야 된다. 이렇게 돼. 자, 능률 독해 자문. 수고하셨습니다.